언니는 왜 이렇게 지금 불만이 가득해? 어? 뭐 내가 봤을 적에는 뭐 크게 이상이 있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? 언니 남편이 뭐돈잘 벌어 와주는 것 같고,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언니 왜 왔어? 아, 정말 좋은 남편이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러는데,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, 좀제 남편이랑 좀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, 안 맞는 거? 남, 그러면은 성욕? 아, 예, 성? 그래갖고, 예, 남편이 차라리 바람이 났으면 좋겠어요. 어? 뭐라고? 네. 아, 안 맞아서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났으면 좋겠다고? 네. 정말 왜? 너무 성욕이 간지? 약해요. 하긴 언니 사주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사주긴 해. 네, 좀 어, 털털하고 좀 그런 뚝뚝하고 편이에요. 좀 이렇게 막 감정 표현 못하고 하는 사람은 맞는데, 네. 근데 그래도 남편이 바람이 나야 낼 정도의 되는 좀 강한 건데, 왜 우리 언니가 좀그 잠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안 좋은 기억이 있나? 아,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,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 소개로 지금 다시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, 아이는 전 남편 아이예요. 나이 혼자 키우려니까 사실 너무 힘들고,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, 사실 다른 건 정말 다 좋거든요. 아이한테도 잘해주고, 저한테도 다정하고, 뭐, 그, 뭐, 투정하는 것도 없고, 다 좋은데. 정말 성욕만 좀 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전 남편하고도 그게 제가 정말 안 맞았거든요. 그래서 언니가 전 남편에 대한 뭐 그런 잠자리 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구나. 네, 저는 그렇게 성욕이 센 편이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고, 그래, 뭐, 진짜, 그런, 그냥 좋아하는 척하고, 처음에는 그랬는데, 이게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 남편 바람 나게 되고,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됐거든요. 근데 언니 잘 생각해봐. 만약에 남편, 지금 현재 남편한테 여자 생기게 뭔가를 해서 했어. 그러면 이 남편도 저쪽으로 쏠리면 어떡할 거 언니? 그래도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잠자리를 원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막좀 수치심도 느껴지고 여자로서. 근데 내가 봤을 적엔 언니, 언니가 그냥 뭔가 성관계에 있어서 첫 기억이 좀안 좋았던 게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언니가 인간의 몸이 어떻게, 우리도 동물이야. 어? 감정이 있는 그거야. 네. 동물이야.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정말 안 좋은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언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. 어떻게 내 남편을 갖다 바람나게 해주세요. 여자 언제 생겨요? 이런 마음으로 저보러 오시는 분이 솔직히 없거든. 근데 근데 진짜. 오죽했으면.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, 이 남자 그렇게 해서 여자 생기잖아? 이 남자도 전 남편이랑 똑같이 밖으로 나갈 사람이니까, 내가 네. 봤을 적에는 이거 말고는 다른 거 문제 없잖아요. 그래도 내 네. 남편이잖아. 언니가 좀 마음을 문을 열고서 좀 받아들여 줄 마음도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. 아니면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. 내가 봤을 땐 지금 언니가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을 못한 것 같아. 그렇죠. 아무래도. 그래서, 사실 나는 이렇다. 나는 이런 잠자리에 관계 있을 때 강압적이게 하거나 너무 이렇게 들이대고 하면 나는 부담스러우니까 난 그래서 이혼 사유도 그거를 얘기를 해줘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나한테 부드럽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다. 그러면서 언니가 남편이 노력을 하면 같이 노력을 해서 어? 좀 그렇게 맞춰가야지. 내가 봤을 땐 언니는 아무 문제 없어. 이거 말고는. 저희 그러면은 이 상태로도 정말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된다면 잘살수 있을까요? 살수 있어. 남편분이 생각이 없고, 그렇게 막 언니가 생각하는 만큼 막 동물처럼 막 무섭게 다가오고 이런 성격이 아니야. 언니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, 그리고 남자들은 착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. 막 박력 있게 막 뭔가 거칠게 하면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아는데, 아닌 분들도 있거든? 언니를 거꾸로 좀 달아주면 언니가 좀 서서히 마음을 문을 열었을 텐데.
마음이 급해네 남편이. 어? 남편을 좀 한번 이해해 주려고 생각을 해주고 남편한테 사실대로 언니 한번 얘기를 해봐. 그러면 안 들어줄 남편 아닌 것 같거든?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? 해결이 될 거예요. 무슨 여자는 여자야. 무슨 그러다 저 밖에 나가고 바람피워갖고 이혼하려고 또. 근데 진짜 이 사람 숨소리도 막 듣기 싫어요. 좋아하는 척하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. 그냥 그거를 사실대로 말을 해. 네. 그래서 맞춰가야지. 그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. 안 해봤죠. 그쵸? 네. 한번 해보고 나한테 연락을 해. 알았지 언니?